수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체코 프라하에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라고 새겨진 글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말을 남긴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종교개혁의 길을 개척했던 두 번째 인물 얀 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72년 혹은 73년에 남서부 보헤미아에 있는 후시넥 지방의 가난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사제서품도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그의 말년에 발생한 논쟁들로 인해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지는 못하게 되었지요. 한편 후스가 대학교에 다닐 무렵 프라하에는 이미 어느 정도 개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382년 보헤미아 공주 앤이 영국왕 리처드 2세와 결혼함으로써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코 학생들이 옥스퍼드로 유학하여 위클리프의 신조들과 저서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고국, 특히 프라하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학의 교수들 중에는 위클리프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얀 후스였던 것입니다. 사제가 되어 그저 안락하고 조용하게 살기를 꿈꾸던 후스는 친구인 제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개혁 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무렵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의 신학과 학장이 되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베들레헴 성당에서 설교자로 임명됩니다. 당시 후스는 설교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후스에게는 많은 적대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급기야 1410년 교황에 의해 설교 금지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후스는 이를 거역하고 평민에서부터 왕족, 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1412년 교황이 십자군을 준비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약속하자 후스는 이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물리적 힘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돈의 지불이 진정한 용서에 유용하지도 않고 또 용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는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스 공의회가 개최되었고요. 후스에게 출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후스는 자신에게 중대한 위험이 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증거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 결국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의회는 그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사전에 약속했지만 정작 그가 회의장에 도착하자 돌연 약속을 취소하고 그를 체포하여 구금했습니다. 결국 1415년 7월 6일 후스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하다 화형당했습니다. 후스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프라하에서 그의 추종자들은 성찬식에서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님의 보혈을 흘리거나 또 수염에 묻힐지 모른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서 평신도들에게 성체인 떡만 주고 성혈인 포도주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스파 덕분에 평신도들도 떡과 포도주를 모두 받는 소위 이종 성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후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곡된 신학과 관행이 수백 년간 지속되고 교회와 제국이 긴밀히 결탁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삶의 안정과 생명까지 포기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후스는 화형을 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거위,
즉 이때 거위는 체코말로 후스인데요. 나 거위의 꿈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 나 거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 개혁은 600년 전 숭고한 희생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 어떤 역사적 성취도 희생 없이 얻어진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